앞에 투망을 세개 준비했습니다. 수제투망, 반수제투망, 시중 판매되는 납투망. 이렇게 세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주로 모아치기, 이렇게 하면 수제투망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 경심 굵은 납투망으로도 손에 잡기 힘들지만 양손 모아치기가 가능합니다. 한국 전통 방식, 막치기, 막잡기. 투망 오래 하신 분들은, 예전에, 오래전에는 저렇게 부드러운 투망이 없었고, 전부 다 투박한 투망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막 잡아서 막 던진다 해서 막치기로 많이 불리는 파지법이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수제투망으로는 이렇게 작게 잡아서 이 뒤에를 잡고 이렇게 손 피로감이 없이 뒤로 긁고 앞으로 다시 제껴서 원을 놓고 나서 이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또는 손 피로감은 좀 있지만 여위에 감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약간 많이 잡는 경우에는 손 피로감 좀 있습니다. 방식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약간 부드러운 겁니다. 이만큼 잡았는데도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잡아서 이렇게 잡기에는 들고 있기에 손 피로감이 굉장합니다. 이 납투망, 경심투망은 손에 잡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하기에는 못 잡습니다. 이렇게. 양투망 파지법 중에 양손 모아치기가 가장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큰 투망을 옛날 전통 방식, 막잡기, 막치기 방식으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지법은 이렇게 작게 잡으면 나중에 이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막 잡으면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캠핑용 줄, 굵습니다. 작게 잡으면 이 나중에 그물 잡을 손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임의대로 그냥 막 잡습니다. 이렇게 대충 잡습니다. 손에 엉키지 않습니다. 투망이 크면 클수록 크게 잡습니다. 이것도 세 번을 말아지도 되고, 두 번을 말아지도 됩니다. 높이 많지만. 그리고 여 뒤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여 크기 때문에 뒤로 넘길 수가 없습니다. 요 손가락, 일직선, 손가락 바라보고 있는 바로 옆. 요 양은 지난번에 양손 모아치기, 양손 벌려치기 모두 투망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얹는 것이 아니라 이 손가락 앞에 한 바퀴 마는 듯 하면서 손가락이 나오도록 손가락 앞에 잡습니다. 이렇게. 위로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60% 잡는 것도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대충 넘겨서 60% 그냥 막 잡습니다. 이렇게. 끝입니다. 뒤에는 이래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뒤에는 절대 말릴 일이 없습니다. 자, 던져 보겠습니다. 이 무게는 납초 무게만 4kg, 투망 원단 무게는 700g, 줄 포함해서 약 5kg짜리 정도 됩니다. 이줄 길이는 12m입니다. 지금 건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뻣뻣한 경심투망이라서 저렇게 날아가지, 물을 한번 담그었다가 길들여져 있는 투망 같은 경우에는 보기 좋게 펼쳐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 전통 막치기, 막잡기 파지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